있어? 신병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병이 딱 들어오는 순간 보이는 건 캄캄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충성! 작고 마른 체구에 이병 고개도 못 드는 소심한 성격까지 부대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학교 다녔습니다. 크게 말하라고, 크게. 예, 알겠습니다. 누나는 있어? 예, 있습니다. 사진. 아, 사진. 사진 주라고. 싫습니다. 뭐? 싫어? 한선수님! 애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내가 네 얼굴 보고 한번 참는다. 오, 강단이 있네. 이날부터 한상병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최희병뿐이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얼차려를 시키질 않나.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최희병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최희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보고 있고 한상병은 그런 최희병을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야, 최효진. 너 뭐하냐, 지금? 또 시작이냐? 야, 최효진. 야! 너 잠도 안 자냐? 야, 미쳤어? 최효진 이병이 고개를 기역자로 푹 꺾은 채 누워있는 한상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 깜짝 놀랐네, 이거. 뭐? 죽여줘? 야, 니네도 지금 이 새끼가 죽여달라는 거 들었지? 한사수님, 제 목류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여줘? 어? 여기... 너 죽여달라며. 나 죽여줄게. 최희병은 정말로 왜 거기 서 있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뭐 이렇게 홀렸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솔직하게. 최희병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지만 한상병은 원하는 대로 죽여주겠다면서 그날 밤 또 최희병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상병은 저를 불러내서 어젯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희병과 소동을 끝내고 한상병이 혼자 화장실에 갔답니다. 담배에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누구야? 여기 지금 사람 있잖아.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래요. 그때 무거운 뭔가를 끄는 소리가 났대요. 뭐야? 그리고는 쿵! 그러니까 뭔가를 끌면서 한 칸 한 칸 쿵!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혹시 중대장님이십니까? 그때 한상병이 있는 칸 그 문 아래에 한 발 한 발 까만 군화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한상병의 칸은 그냥 지나가더래요. 군화 뒤로 한참 동안 긴 나무 기둥 같은 게 끌려갔답니다. 이대로 지나가길 문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죽으려고 한상병은 그 길로 그냥 뛰쳐나갔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닌 거잖아, 지금. 화장실 문 앞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대요. 뭐냐면 텅 빈 관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자 둘은 빈 관을 끌고 한상병을 찾아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한상병은 눈에 띄게 야위였습니다. 매일 밤 관에 갇히는 악몽을 꿨다고 하고요. 이 악몽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또 최희병이었어요. 야, 야, 네 선임은 악몽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넌 이병이나 낮잠을 쳐다냐? 예, 최희병씨 죄송합니다. 아야, 야, 잘못했어? 아니야, 나. 최희병아, 지금 너 복면 묵청한다. 하나, 건물 때리는다. 둘, 건물 때 머리를 쳐 넣는다. 셋, 머리가 깨질 때까지 쳐 박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내가 해주는 게 낫지? 주위에서 막 겨우 말면서 또 진정은 됐는데 이미 최희병의 얼굴은 잔뜩 부어오른 뒤였습니다. 그날 밤에 근무를 끝낸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활관 문을 열었는데 최희병이 혼자 한상병의 건물대 머리를 넣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상병이 최희병의 머리를 밀어 넣었던 바로 그 건물대였어요. 최희병은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중얼댔고 그때 갑자기 자고 있는 한상병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막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자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최효진! 지금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생활관 문이 열리고 당직사관이었던 중대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한상병은 중대장님께 면담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한상병은 생활관을 옮겼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뒤척대던 최희병도 오늘은 일찍 잠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자정 무렵 또 최희병이 중얼대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한상병이 없잖아요. 그 눈을 떠보니까 최희병이 제 건물대에 머리를 놓고 서 있는 거예요. 효진아, 왜 제 건물대에서 저러고 있는 건지 처음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생활관을 옮긴 한상병이에요. 한상병은요 바로 옆 생활관으로 갔는데 한상병 자리와 제 자리가 벽 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최희병이 머리가 향한 방향엔 자고 있는 한상병이 있는 거예요. 야, 일단 일어나봐. 너 왜 그래? 야, 효진아 정신 좀 차려봐. 효진아! 아, 일어나봐. 야! 제가 깨우는 소리에 천천히 최희병이 건물대 밖으로 고개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최희병은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괜찮아? 거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죽여. 어? 죽여. 죽여! 야, 야! 화장실에서 거절했는데 깜짝 놀래갖고 이 거울 쪽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매일 밤 한상병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 여자 귀신이 떠올랐고 효진아, 효진아 일단 일어나. 그런데 복도 끝에 한상병이 자기 목을 막 조르면서 서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한평생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매일 밤 중얼대던 최희병이 생각났습니다. 죽여줘. 죽여. 최희병이 한상병한테 자꾸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건 자신을 죽여달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여줘. 우리가 죽여줄게. 대화를 하고 있었네. 최희병은 매일 밤 저 여자 귀신들한테 한상병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던 거예요. 복도에서의 제 기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너무 놀란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요. 눈을 떠보니까 의무실에 누워있었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최희병이 입된 날이 생각이 났어요. 그날 인사부에 있던 제 동기가 저를 불렀었거든요. 잠깐 여기 와봐.
야, 니네 생활관에 들어가는 신병 좀 이상하더라? 생지부에 이상한 말을 써놨어. 군대에는 생활지도 기록부라고 줄여서 생지부라는 게 있었어요. 엄마 김미영, 누나 최민지. 저는 엄마 누나와 함께 입대했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야, 무슨 군대 빼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제서야 스쳐봤던 마지막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사망, 누나 사망. 제가 본 여자 귀신 둘은 중년 여자와 젊은 여자였거든요. 한 분은 좀 40대 후반 정도였고 한 분은 20대 초반이었고 얼굴 쪽에 상처가 아주 심해서 삐딱지처럼 이렇게 피가 흘러내렸었고 그 친구가 어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다가 바로 군대를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을 하는데 누님분이랑 어머님께서 졸업식에 오다가 차량사고가 나가지고 두 분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본 여자 귀신은 정말 혼자 남은 아들이 걱정돼서 군대까지 따라온 엄마와 누나였던 걸까요?